와, 대단하네. 와우. 진짜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비행 시뮬레이션 조종기입니다. 드론, RC 비행기, 헬기 글라이더, 레이싱 드론을 모두 커버하는 제품인데 가격은 26불, 대략 한 32,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언박싱을 하고 내용 구성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입니다. 조종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CD가 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CD는 리얼 플라이트 7 7.5까지 커버가 되는 제품인데 요거는 정식 라이센싱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동봉된 시리얼 넘버를 넣으면 어쨌든 리얼 플라이트 7 7.5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RC 쪽에 입문을 하게 되면 조종법이 낯설고 실수를 해서 제품이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적게는 뭐 20만원에서 30만원대,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이제 견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비행기하고 레이싱 드론은 실제 기체를 연습하기가 정말 어려운 데다가 서울은 비행 금지 구역도 많아서 연습할 시간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연습도 쉽지 않고요. 이때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으로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모두 물리 엔진을 적용해서 실제 환경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기체를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 플라이트가 제일 유명한데요. 현재 9.5 버전까지가 나왔고 대략 가격이 조종기 포함돼서 한 297,000원, 한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리플렉스 XTR, 그리고 에어로플라이, 피닉스 RC, 프리라이더. 프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별로 안 해요. 그 풀 버전도 4불 50전인가? 한 5,000원 정도인데요. 레이싱 FPV 드론에 관심이 많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종기의 이 USB 코드를 컴퓨터에 그냥 꽂아주시면 하면 됩니다. 꽂아주시고 그러면 전원이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전원 버튼도 있으니까 켜주시면 되고,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맞춰서 버튼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피닉스도 있고, 세 번째 있는 게 이게 리얼 플라이트, 이게 XTR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리얼 플라이트 동봉된 무료로 할 수 있는 리얼 플라이트 7.5 버전을 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에다 다이얼을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설치 방법은 뒤편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리얼 플라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run 리얼 플라이트 눌러주시게 되면 7.5 버전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시리얼 넘버 넣어봤는데 제대로 작동이 잘 됩니다. 이 상태 이제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fly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select 컨트롤을 해서 조종기 칼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기대다 보면 여기 후타바 여기에 뜨거든요. 그러면 칼리브레이트 얘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조종기의 정중앙, 왼쪽 오른쪽 스틱을 정중앙에다 놓고 그 센터 올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센터에다가 모든 컨트롤을 다 맞추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양 방향으로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센터를 잡고 본인이 그 칼리브레이션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피니쉬 이것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OK 누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재조종하는 거는 여기 버튼이 잘 나와요. 얘를 조금 올려놓을게요. 보시게 되면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올리면 왼쪽으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놓으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상승, 밑으로 내리면 하강. 그러면 여기 왼쪽은 얘를 왼쪽으로 놓으면 왼쪽 횡으로 움직이고요.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얘를 위로 올리면 전진, 당기면 후진.
그러면 선해 비행 같은 거 촬영은 어떻게 하느냐? 얘 응용을 해주시면 돼요. 횡으로 놓는 거에서 얘를 왼쪽 스틱을 각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저런 식으로 드론이 피사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이거 각도를 더 당기시면 비행각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빠르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에어크래프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비행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세스나 182 같은 것들 많이 하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했었죠. 저렇게 속도나 물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작동이 돼서 추락을 해서 망가지더라도 뭐 비용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다가 떨어지면 망가지는 것까지 제대로 구현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게 방제용 드론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론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헬기 많이 사용하는 건데 깨져버립니다. 묘기 비행기로 많이 사용하는 기체인데요.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벌써 이렇게 되면 벌써 한 60만원 정도 버렸을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큰 비용 들이지 않아도 저렇게 충분히 RC 제품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 레이싱 드론 중에서 FPV 드론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여기 6가지 버전이 풀 버전에서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아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막 버전 하나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한 상태에서 칼리브레이트 컨트롤러를 해주시면 돼요. 얘도 똑같이 조종기를 정중앙에다가 센터를 맞춰놓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하는데 그림대로 똑같이 왼쪽으로 놓고 OK. 얘를 위로 올려서 OK. 그리고 얘는 정중앙에 놓고 맨 왼쪽에다 놓고 오케이. 그리고 얘도 맨 위로 올려서 오케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센터가 다 맞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센터가 다 맞았다 그러면 오케이 누르고 여기서 사막 버전 누르면 됩니다. 아크로모드하고 이제 자이로가 들어간 버전이 있는데요. 보통 레이싱 드론 같은 거 가격이 뭐 고프로 같은 거 설치하고 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 조종 한번 잘못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100만원 정도 넘게 견적이 나는 거는 되게 우스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걸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FPV 드론을 입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이싱 드론은 비행시간이 한 5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데 이런 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배터리 상태도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추천해요. 그래서 컨트롤러 32,000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집에서 편하게 뭐 비행 승인 안 받아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레이싱 드론 조종 잘 못해요. 근데 바빠가지고 요즘에 연습을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지나가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속도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라 그러면 사실 이게 그렇게 궁금할 것도 없어요. 설치 방법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